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IT 기술. 스마트폰부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정교한 로봇 등은 앞으로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텐데요. 오, 나온다, 올라온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IT 기술을 이용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재능 기부와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나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탄생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우리 지역의 행복지수를 조금 더 높여주는 사회적 기업 카페. 이곳은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곳이죠. 여름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장애인 고용 카페처럼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달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최첨단 IT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포항 한동대학교의 한 연구실. 이곳에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IT 컨텐츠를 만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솔루션을 연구하는 시선학회 멤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학회라고 들었어요. 시선학회. 어떤 연구들을 하나요? 네, 시선학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IT 솔루션 을 개발하는 학회고요. 대표적으로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휠이릭 앱, 그리고 정신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미니카페 앱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네, 네. 예,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2015년도부터 학회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 학교 모토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가 있는데요. 그 모토를 전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이 학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선학회의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인데요. 장애인 시설과 위험한 곳들을 공유하는 안전 매핑 휠이릭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친구들끼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연구예요? 네, 저희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 그러면 이거 그 부분은 우리 휠체어 장애인 분들의 어떤 편의상을 만드는 거죠?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외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경사로, 장애인 다장실, 장애인 주차장 등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입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사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기가 힘드시니까 그 정보들을 담는군요. 네. 안전 매핑 어플은 사용자가 직접 지도 위에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 우리 동네에 휠체어가 다니기 불편한 곳은 없는지, 내가 가본 곳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사용하기 좋은 어플이 되겠죠?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바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용 프로그램 미니 카페입니다. 카페의 레시피를 쉽게 외울 수 있는 기능성 게임과 실제 카페 환경처럼 실습해 볼 수 있는 VR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고요. 우리 저기 발달 장애인 분들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기능성 게임을 통해서 레시피 이론을 게임으로 학습을 받고,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현장감을 학습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 네. 포항에? 네. 가까이? 네. 가봐야겠네. 그래서 찾아와 봤습니다. 장애인을 바리스타로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카페. 이곳 2층에 가상현실을 이용한 장애인 바리스타 직업 교육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도 교육이 한창이네요. 저는 사실 이름부터 좀 특이해서 궁금했어요. 가상현실 직업교육장. 어떤 공간이에요? 우리 장애인 선생님들이 직업을 가지기 전에 교육을 받으실 때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장애인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좀 더 자세하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는 거죠. 그러니까 손으로 먼저 만져보기 전에 먼저 공부하는 선행학습 같은 개념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사회적 기업과 지역의 대학생 그리고 모 통신사가 힘을 합쳐 탄생시킨 교육장. 발달 장애인이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가상 현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상 현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전엔 커피 재료와 머신이 있어야만 바리스타 교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교육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교육자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교육장 전체 실제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재미있게 교육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포토필터에 원두를 담아주세요. 포토필터에 원두가 골고루 담기도록 두어 번 살짝 두드려줍니다. 우와, 커피 내려온다, 커피 내려온다. 수축출과 적당합니다. 준비된 머그잔에 수축된 에스프레소를 넣습니다. 아메리카노 남았습니다. 이게 직접 실제로 해보니까 친절하고 리얼해요.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친절하고 또 실제의 우리 카페하고 똑같은 상황이 눈앞에서 VR로 그대로 구현이 되니까 내가 실제로 업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기분도 나고요. 야, 이거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이 완료되면 카페에서 실전 감각을 키우게 되는데요. 가상현실 교육을 충분히 했기에 자신감은 더욱 커지고 실수 없이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지게 또 커피를 뽑아본 소감, 기분은 어떠세요? 아, 기분은 먼저 좋고요. 장애인들도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커피 향만 맡아도 충분히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름다운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고민들이 모여 따뜻한 IT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